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신동보 제독님을 모시고, 신동보의 실전 이야기, 실제 전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시작되고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 채널과 신동보의 자유애국 TV에서 동시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동보의 자유애국 TV 가셔가지고, 그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많이 눌러주시고 또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디펜스 뉴스 채널에서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 우리 왜냐면 이렇게 나와 용기 있게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한테 가서 응원의 댓글도 달고 뭐저 좋아요도 눌러주고 이래 해야지 자꾸 사람들이 힘이 나가지고 또 많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많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동님 나오셨습니다. 예, 한주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 우리가 지금 이 방송에 지금, 신동보 제독의 필승 리더십이라는 요 책을, 가지고서, 요 책을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이 지금, 이 시나리오를 작업을 해서 이제 줄거리를, 우리 방송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만들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안에 내용 들여다 보니까 실제로 그각 조직에,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 뭐각 조직에서 이 지도자들이 어떠한 리더십을 가져야 될지가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이 책을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아이 뭐 군에서 있었던 이야기니까는 뭐좀 딱딱할 수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로 목숨 걸고 전쟁을 나가는 병사들을 어떻게 조율할 거냐. 리더십을 이저 조직을 원활하게 이끌 거냐. 이거는 사실은 목숨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이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자, 많이, 교보문고 가면 이게 구할 수 있습니까? 책이 요즘에. 아, 예, 있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나 뭐, 알라딘 이런 데 가시면, 예스24 이런 데 가시면 있으니까요. 많이 좀 사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진짜 우리 해군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시죠. 예. 저도 항해사를 했고,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항해사를 제가 4년을 했습니다. 아, 이, 배 타고 이 대학 나가면은 그냥 나중에 뱃속에서 이게 하도 오바이트라니까 노란물은 위액인데 그거를 넘어서니까는 뱃속에서 까만색 물이 나오더라고. 밥그릇이 그냥 확 날아다니고 국그릇은 절로 날아가고 지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자, 이런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저 해군 장병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군력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해군력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이제, 일본 해상자위대는 사실을 막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예. 아니, 근데 그냥 피부로 못 느끼십니까? 아, 아니, 지금 우리 나가면 그냥 바다죠, 바다. 저는 느끼는데,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아직까지 대륙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계를 예. 그 입지를 자가 아셔야죠. 아, 우리가 처한 걸.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바다를 통해서 예. 에너지가 안 들어오면은 예. 3일도 못 버팁니다. 예. 그 99.8%. 그러면 섬이나 마찬가지네요. 예. 아, 99. 그 0.2% 0.2% 정도. 빼고는 바다를 통해서 그다 원유가 다 들어와지 그죠? 뭐 않습니까? 가스도 들어오고 뭐 요즘 태양광 하니까 태양광이 한 0.2% 정도 예. 되겠네요. 그 생명선이죠. 예. 예. 그게 우리가 평상시 살때 그냥 공기와 물과 같은 거죠. 예, 예. 그게 국가로 보면 그 생명선을 해군이 지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우리도 사실 어찌 보면 섬이란 북한은 북쪽은 막혀 있으니까 섬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섬이니까 해상 자위대에다가 역량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지 않습니까? 세계 뭐두 번째 제가 세계 알기로는 일본이 모든 저 군사력에 예. 거의 중점을 해상자위대에 둔 거죠. 아, 해상 자위대. 그러니까 일본의 해상자위대 전력은 예. 제가 알기로는 세계 2위입니다. 2위. 2위. 그 미국 다음으로 예. 미 해군 다음으로 예. 강하죠. 아. 그러니까 예. 중국보다 강합니다. 중국 중국보다. 해군보다 강합니다. 중국 뭐 항공모함을 랴오닝 합니다. 또 작년에 진수한 산둥함인가요? 예. 항공모함 두척 있고 또 2020년까지 뭐 예. 두 척을 더 건조한다는 이야기 있는데 예. 흑개비, 일본 해상자위대에 비해서는요, 예. 질적으로 비교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해군력에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요. 예, 예, 김영삼 예. 대통령 때 독도 문제가 또 이슈가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통령 되시고 얼마 안 돼서 예, 예. 저 독도가 지금 나중에 일본하고 만약에 군사적으로 충돌까지 무력 충돌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예, 예, 예. 그럼 해군이 주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예. 해군이 어떤 상태냐 이제 보고를 해라. 예. 그래 해군 참모총장이 당시 안병태 참모총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대항해군을 건설하신 분이에요. 아주 그냥 그 해군의 그냥 그 대항해군 건설 개념을 그 처음으로 정립을 해서 예, 예. 참모부장 하실 때부터 해서 예. 구인하신 아주 그 훌륭하신 분인데 예. 하여튼 보고를 해라. 그래가지고 예. 보고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많이 좀 기획서가 반영이 되고 그래서 해군이 좀 조금 좀 늘어났어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뭐 지금 구축함 체계라든지 예, 이런 게 예, 예. 많이 좀 발전한 측면이 있는데 아직 근데 지금도요. 예.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 지수라고 그러는데 예, 예, 예. 일본 해상 자위대의 거의 그 전문가들 평가는 분석 예. 평가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아 제가 발음 좀 치는 게 죄송합니다. 이빨이 좀 치료를 아, 해가지고 아 지금 치아 치료를 예, 하고 있어가지고 예, 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다 보니까 좀 예. 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대충 알아들으십시오. 전례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예. 발음을 좀 가능한 정확하게 한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예. 예, 감안해 주시기. 그럼 절반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절반이 예. 안 되는 거죠. 아 이런. 그러니까 지금 해군력 수준으로는 예. 일본 해상 자위대하고 만들 전투가 벌어졌다. 예. 1대1로. 예. 그 해군이 지는 겁니다. 우리 해군이 예, 지는. 예. 그는 뭐 잠수함 전력에서부터 수상함, 예. 이지스함, 그다음에 뭐 상륙 강습함, 뭐 수송함 예.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사실 경항모 수준인데 예. 일본은 그 항공모함 수준이에요. 제가 예. 그런데 이게 비교가 안 되고 그리고 해군력을 건설하는 이 예. 절차나 이게요. 예. 대한민국이 상당히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일본은 예. 예를 들면 잠수함을 건조를 한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가와사키 조선소가 있고 미쓰비시 조선소가 있어 두 군데에서 잠수함을 건조를 하는데 예, 예. 굉장히 그걸 안 시킵니다. 아. 한 번은 가와사키 조선소 했으면 다음 예. 잠수함 반드시 미쓰비시 하는 겁니다. 예, 예. 교로. 예. 의도적으로 그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그 라인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 아, 예. 그 생산 시설과 기술 예. 인력을 예. 물량 형성 기업에는 당연히 일 그렇죠. 창출이 안 되면 그 도태되지 않을까 그, 예, 그 분야는 예, 예, 예. 그러면 잠수함 만드는 기술 인력과 잠수함 만드는 시설이 수주가 안 돼가지고 예. 못 만든다 예. 하면 그 폐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는 못 당연하게 당연하게 예,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일본은 그렇게 안 해요. 예. 유지를 시킨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잠수함이 멀쩡해. 예. 제가 알기로는 27년인가 그래요. 수명을 예. 딱 정해놓고 예. 27년 지나면은, 예. 쌩쌩해, 겉으로 보면은, 예. 도태식입니다, 도태. 그게 예비역으로 잠수함을 돌리버려요. 아, 예. 그리고 치장을 해버려요, 잠수함을 해서, 운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병력을 빼서, 새로 건조하는 잠수함이 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병력은 계속 늘릴 수가 없으니까, 예, 예. 잠수함을 대신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선소를 유지. 근데 대한민국 어떻게 하느냐? 예. 이거 굉장히, 이거, 저,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은, 예. 조선소에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아. 전역을 하고, 예. 현대중공업에 특수선 사업부, 그러니까 군항건조하는 부서입니다. 예예. 그 상무로 제가 저 4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예예. 그래서 제가 해군에서 운용을 해봤고, 예예. 군함을. 예. 그 실제 군함을 건조하는 데 또 근무를 해본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대한민국 이게 방위산업 정책이. 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 제가 다 조사를 했어요. 예. 미국, 일본, 영국. 근데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우리는 무한 출혈 경쟁 시스템이거든요. 예. 이게 최저가 낙찰 제도예요. 예. 그러니까 잠수함을 하나 건조하면은 잠수함 건조하는 회사끼리 최저가로 적어낸 회사. 그래가지고 뭐 즉객 심사 평가 제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걔를 가지고는 가격 문제인데 예.
수주하려면 계속 가격을 떨어뜨려 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뭐 무기에서 뭔가를 하나를 최저가 낙찰제로 할까 해서 뭔가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뭘 그럼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 예. 지금 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게 예. 방위산업 비리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됐죠. 예예예. 예,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예. 방위산업을 가지고 그걸 그 취급하는 장교가 뇌물을 받는다든지 예, 예. 또 수주하기 위해서 뇌물 준다든지 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죄인이죠. 예. 있을 수 없어요. 예. 하지만 방위산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방위산업 기반을 무너뜨리 만드는 거죠. 예,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은요, 예. 방위산업이 특히 저 조한 방위산업, 예. 군함 건조하는 거, 함장 건조, 예, 예, 예. 건조. 이 분야는 육군 그 저 지상 무기 체계하고 틀려요. 예. 또 공군들 하는 거하고 이거는 절대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무한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근무하다 보니까 방위 산업을 해서 이윤이 창출이 안 됩니다. 아, 이윤이 창출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보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예. 울산함 처음에 한국형 호위함을 처음 건조한 게 1970년대 말이에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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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윤이 매년 그 기업들 그 계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방위산업 분야에서 이윤 청산하는 게 몇 년이 안 돼요. 몇 분이 안 된다. 그럼... 나머지 계속 적자를 보면서 예.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애국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창업 그 기업주 정신 이런 게 있죠. 예. 그 산업 보국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산업 보국. 예, 예, 예. 그래서 그 당시 정조영 회장이 그 현대중공업 그 정조영 회장이 그걸 시행했대요. 계속 그 재인 흉내를 내니까 신용을 하니까 미안하죠. 그 특수선 사업부에서 이윤 창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부담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특수선 사업부 내에서 군함 만들어서 이윤 남길 생각하지 마라.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산업 보호한다고 생각해. 이랬답니다. 그런데. 근데 지금은 저 조선 예. 산업이 굉장히 그 불황이고 그죠. 상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기업이 전체 위기예요. 예, 예. 뭐 일반 상선도 안 되고 예. 뭐 해양 플랜트 뭐 플랜트 사업 뭐 다 문제가 있는데 뭐 적자가 예. 많아서 근데 그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안 된다 싶습니다. 그 구조적으로 안 되고 그다음에 방위산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예. 그 투명성 객관성 이런 뭐 보장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잠수함 사업팀장이 방위산업청이 있다 이거예요. 예, 예. 팀장이 대령이에요. 예. 예를 들면 공군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공군이. 근데 공군에 또 그 공중 무슨 뭐든 그 사업하는 공군이 예, 만드는 예. 사업팀장이 있는데 그걸 해군이 가서 한다든가 육군 대령이 가서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네. 상륙함의 그 단장이 육군 대령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예. 안 되는 거죠. 잠수함. 이게 완전히 그, 예. 토픽에 넣을 코미디감이에요. 잠수함. 그래서 대한민국에 예. 방위산업청이 그런 식으로 방위산업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완전, 이거는 국가에 대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국민들 속이는 겁니다. 왜냐면은, 예. 아, 우리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예. 관리를 하고 있다. 예. 방위산업 근절을, 원천을 제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방위산업은요. 예. 그 관리를 받는 예. 업체는 기업은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 예.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간섭하고 그 예. 규제 완화 이런 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업 예. 규제 얼마나 그저 규제가 기업의 예. 발목을 잡습니까? 예. 그 때문에 막 마라톤 회의를 하고 청와대에서 막 야단을 하는데 예. 그러한 악성 규제를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가가 가서 봐야지. 이게 투명해지는 거 아니고 알아야지. 해군 장교도 그 분야를 근무를 안 하고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예, 예. 예? 군함을 어떻게 건조 이거 우리 운용을 했지 그냥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육군 장교나 공군 장교 어떻게 하냐 이거야. 예. 예? 무조건 시키면 합니까? 예. 결국 밑에 해군 장교 한두 명 있는 사람한테 어느잖아.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국민을 지금 예. 이렇게 예. 저 가장 전문화돼야 될 분야를 예. 가장 비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지난번에 저는 방위산업 전문 그 매체니까는 우리가 취재하러 가보니까는 잠수함을 갖다가 육군
단장이 대령이에요. 상륙함은 또 육군, 아, 잠수함은 공군이고, 상륙함은 육군이고, 이게 뭐, 아니, 그, 뭐예요? 하고, 내가 방사청에 대변인한테 물어, 그 대변인실에 물어보니까는 투명성을 뭐, 씨. 어이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예. 참, 일본 저 해상자위대 이야기 하다가, 예. 또 해상자위대 잠수함 운용, 예. 그럼 근조는 가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에 한다. 그래서 예. 관리를 이렇게 한다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본론은 아니고, 하여튼 그 해군력이, 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 예. 그리고 가장 열악한, 가장 제일 적은 예산으로, 예. 제일 적은 인력으로 육해공군 중에 예. 해군이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게, 이게 하도 누적되고 고질적으로 예. 된 문제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예.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뭐 요 이야기는 나중에 저희가 그 따로 떼가지고 한번 자리를 만들도록 예. 할게요. 예. 그리고 그 뭐 요즘에 이제 저희가 쭉 보니까는 뭐 우리 해군 장병들이 민폐 훈련 가서 이게 항상 우수한 성적을 낸다 이렇게 막 홍보가 언론 기사가 예, 나오는데 예, 예, 예. 어떻게 일본보다 우수한 성적을 냅니까? 제가 그 예. 민폐 훈련에 예, 예. 1998년도에 예, 예. 그 호해함 함장으로 예, 예. 그 충남함이라는 예. 함장으로 예. 중남함을 몰고 와서 참석한 적이 있어요. 예. 아, 그 일단 고전에 림팩이 어떤 훈련인지를 좀 알려주세요. 아, 림팩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예, 그 림 오퍼시픽. 예, 예. 그 약자로 림팩. 아. 그러니까 환태평양. 환태평양, 예. 예. 훈련. 그러니까 환태평양 연합국가들이 예. 참가해서 하는 예. 다국적 연합훈련입니다. 아. 그래서 경년제로 하와이 근처, 하와이 제도죠. 예, 예. 그 근해에서 한 달 반 정도 훈련을 합니다. 예. 정박 훈련을, 정박 중에 회의도 하고 서로 막 그 교류도 하고 예. 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해상에서 본 훈련 예. 입항하지 않고 계속 바다에 떠서 하는 훈련 한 20일 정도 해야죠. 예. 아, 3주 정도. 실제로 치고받고 치고받고 이렇게 아예 막 공방전 하는. 공방전 그래서 하는. 저 오렌지국, 블루국 예.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 편을 갈라가지고 실제 대항전 훈련을 하는데 예. 제가 갔을 때는 미국하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 해군하고 예. 같이 같은 팀이고 예, 오렌지국이고 예. 나머지 모든 다 우리나라 뭐 캐나다 뭐 칠레 뭐 쭉 해가지고 나머지 참가국들은 전부 블루국 블루국을 해서 이제 그냥 그러니까 해상 뭐 대잠수함 훈련 뭐 하여튼 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예. 우리 그때 갔을 때 호해함 두 척하고 예. 20국급 잠수함 예. 그 처음 논 잠수함 있어요. 예. 아, 900톤 되나요? 그 잠수함, 그 당시 이종무함이라는. 아, 이종무함. 예, 예.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P3 차리. 예. 대장 초계기. 예. 두 대가 갔었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아. 했는데, 하여튼 이종무함이 종횡무진. 예. 소위 종횡무진 해서 오렌지국 그 수상함을 다 캐킹시켰어요. 아, 그러니까 오렌지국이라는 게 일본하고 미국이 예. 한 편을 먹는 거는. 예. 이게 세계 1등, 2등 해군국가니까. 야, 너희가 뚫어볼 수 있으면 뚫어봐라. 이런 의미네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예. 대잠수함 작전을 한다 하면은, 예. 항공모함. 예. 그 당시에 그 참가한 항공모함이 예. 칼빈슨이에요. 칼빈슨. 예, 칼빈슨. 예,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 예. 그 칼빈슨 캐리어 테스크 그룹, 또는 콤배트 그룹, 배틀 그룹, 이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해를 하면 호해함이 쫙 짜지 않습니까? 예. 이동해.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잠수함을 공개, 그 항공모함 전단을 공개하러 들어가야. 예, 예. 그런데 이종모함이 순용으로 침투를 해서 예, 예. 그 호위진이 있거든요. 예, 예. 그 스크린이라고 스크린. 예, 예. 그거 이지삼 쫙 싸우고 중잠 뭐 원자력 잠수함도 둘러 싸우고 쫙 예. 항공모함을 후회해 가요. 예, 예. 그 항공모함을 소위 HVU라고 그래요. 예, 예. High Value Unit. 예, 예. 고가치 그 저 단일화 이거죠. 예. 그걸 보러 해야 돼. 예. 그래서 이종모함이 들어가서 예. 호해함들 또 격침시키고 예. 그다 침투를 해서 항공모함까지 격침시켰다니까. 와, 그런. 그러니까 왜냐면 탐지가 안 되니까. 아. 왜냐면 이게 잠수함이 일본이나 미 해군 잠수함에 비해서 작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잠수함 참 잘 만들었어. 아, 그래. 진짜 우리 저 아까 조선소 이야기했지만요. 예. 일본함 빼고는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죠. 하대비에, 일본은 하대비에 일본 독일에서. 장보고함만 예. 하대비에서 독일에서 인수해오고, 예. 나머지는 우리나라 국내에 생산했는데,
처음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정숙도가 높고 소음이 높고 그게 탐지가 안 돼요. 탐지가. 그러면 209급은 저기 어디 대우중공업에서 만들었습니다. 209급 다 제 대우에서 만들었어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 예. 이후에 114급. 예예. 예. 그 1400톤급은 이제 예. 현대중공업 대우중공 조선 해양에서 예, 예, 번갈아 가면서 예. 서로 이제 아감식으로 경쟁 입찰해서 예, 예, 예. 수주해서 건조를 했고 지금 예. 3000톤급 예.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대우조선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이렇게 예. 하고 있죠. 예. 야, 그리고 잠수함 굉장히 성능이 좋아가지고 예, 예. 탐지가 안 되니까 예. 잠수함은 일단 그 은밀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예. 탐지가 안 되니까 가서 공격 성공을 한 거죠. 야,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좀 유명해지는. 아니 그 저기 그 장비도 좋지만 사실은 뭐 우리 병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저 지휘 해군 지휘부 뭐 이 전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럼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지난번 방송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 해군 장병만큼 충직한 집단이 없다. 저는 예, 예. 지금도 그 생활 변함이 없고 예. 확신하고 있어요. 예. 제가 왜냐면 평생 해군 생활하면서 예. 같이 근무를 했으니까 예. 정말 충직한 거예요. 성실하고. 아, 예. 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이게 충성심이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환경은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열악하죠. 그걸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 만족하면서 예. 그러한 그 정신적인 바탕이 돼 있고 예. 굉장히 자부심이 높아요. 해군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이 충무공의 이수신 장군의 후예라는 그 그것도 상당히 잘 그 예, 무시를 피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일본자 해상자위대도 우수한데 예. 제가 느낀 거는 그 일본이 2차 대전 때 예.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예. 미국까지 뭐 진주만 공습까지 하고 예. 뭐 항공모함도 미국보다 먼저 운용한 나라가 그죠. 예, 예. 그러한 나라가 결국 패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폐함으로서 그 패전국이 패전국에 그러니까 군 사실 군이 그 헌법적으로 해산이 됐죠. 예예. 그 자위대라는 군이 아니에요. 사실은 헌법적으로는 예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편법으로 예, 했는데 그 자위대 장교들 만나 보면은 예. 그렇게 그 자부심 높지 않아요. 늦게. 그리고 그 예. 패전의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패전에. 아, 그냥 예. 단순히 공무원이네. 예. 예. 그리고 그 자위대 내가 알아보니까 제가 저 어떤 경험이냐면은 1983년이죠. 예예. 칼기가 소련계에 의해서 격추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사일린 지나다가. 예예. 제가 연락장교로 그 파견이 됐습니다. 예예. 그래서 일본에 거쳐서 그 수습대책본부를 거쳐서 저 사일린으로 미 해군 구조함을 타고 나갔는데 예예. 처음에 정복을 입고 제가 나렸다 예예.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예예. 그 일본 무관이 마중을 나왔어요. 저 일본 그래 마중을 나와서 하는데 군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예. 아니 왜 군복을 입고? 아니 우리는 항상 해외 출장은 군복을 입는데 예. 그것도 정장으로. 예. 유학 갈 때도 그렇게 입고 갔다. 예. 저 그때 그 미 해군 대위 때 유학을 갔다 오고 예. 저 육상군 잠깐 할 때 그때 파견 맹인이 나서 갔어. 예. 근데 그리고 미국에서 다 이렇게 군복 입고 다니다. 예. 미국은 오히려 더 대우하더라. 군복에서 저 멀리 떠서 막 불러요. 불러서 별도로 그 열어서 편의를 봐주더라니까. 깜짝 미국은 현역 예. 군인에 대한 그거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쏠쏠하면서 앞에서 쏠쏠하면서 예. 그래서 미국의 그 군인에 대한 이 대우가 아. 제가 감동을 먹었다니까. 야 정말 예. 대단하다. 예. 근데 그러니까 군복을 다 자부심 가지고 근데 왜 일본은 그러니까? 예. 일본은 절대 군복 입으면 안 된다 이거야. 아. 왜 그러니까? 이상하게 본대요. 사람들이? 예. 예. 그래서, 그럼 뭐, 자위대 장교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예. 사고 있고, 예. 부대 입구에서 군복을 갈아입고 들어가고. 아, 그럼 왜? 그래서, 그럼 군복 입는 자체를 그냥 부끄러워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아, 네,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거는, 예. 이게 상당히 자위대 정신전력에도 예.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예. 부정적인 영향.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군복을 입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못 입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한국의 이 병사들이, 이, 저, 우리 국군 장병들이 일본보다 훨씬 더 정신력이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우리나라는 군복 입고 다니는 걸 누가 뭐 이렇게 이상하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죠. 예. 떠다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오히려 군복 입으면 대우를 해주려고 그러고. 그죠. 예. 아, 군인 아저씨 뭐 이렇게 예. 문제 하시라고 예. 뭐 이런 예. 하면 미국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하여튼 군인에 대한 그게 있거든요. 예, 그죠. 존중심. 그저 택시 아저씨는 택시비도 안 받아요. 해병대 같은 경우는 해병대 출신 택시 운전사는 해병대 타면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받고 뭐 오히려 돈도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한 문화적인 예. 차이가 있는 게. 예, 아. 그러면 이 정신에서 이렇게 깨지고 들어가면은 일본이 뭐 이렇게 이렇게 장비가 좋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 예. 모병을 하는데도 에러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장교들의 질적 수준이. 예. 우리나라보다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상한학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예. 어? 박수. 아, 최고입니다, 최고 하여튼. 예, 예. 거의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몰려가는데, 예. 이건 그렇진 않아요.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장비 운영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성과가 좀 떨어지겠구만요. 예, 좋은 장비를 써도. 예. 아, 그러니까 한국에 이런 림팩 나가는 이런 부대들이 일본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이야기가 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유축컨대 예. 뭐 그런 게 좀 좌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포 사격 이런 것도 상당히 정확하게 예. 잘 맞춘다. 근데 우리 해군 장면들이 가면요. 예. 정말 예. 신명을 바쳐서 예. 뭐라고 그럴까요? 좀 막말로 하면 미친 듯이 예. 아. 일을 해요. 예. 예. 너무 희생적으로. 예, 예. 자기 그 몸을 돌보지 않고. 예. 헌신합니다. 예. 그거는, 그래서 내가 계속 해군 장병만큼 충직한 집단을 못 봤다. 아, 그렇군요. 예. 그저 실전 리더십, 요 책, 그 필승 리더십, 신동보의 필승 리더십 요 책을 보니까 10계명에 첫 번째 보니까는 일부터 장악하여 본보기가 되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조직을 운영할 때 부하를 믿고 위임하고 후원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아, 그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예, 예. 일이라는 거는 임무거든, 임무. 예, 예. 아, 국가가 예. 장교로 교육훈련 시키고 인간을 해가지고 예. 임무를 줬지 않습니까? 예, 예. 목적은 그거예요. 네 일 똑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국가에 대한 자기 그걸 임무를 못 하는 것이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일을 똑바로 못 하면 문제는 밑에 부하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아. 아, 지휘관이 일을 업무를 장악해서 예. 정확하게 감을 잡고 지침을 정확하게 주고 예. 쓸데없는 걸 안 시키고 말이죠. 이렇게 돼요. 부하들이 쓸데없는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매번 저 상급 지휘관 할 때 또 예하 시간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저 춘장 때 예. 전투 전단장을 이함대에서 할 때 예. 그 밑에 뭐 전대장들이 있고 또 지휘관들 또 함장들이 쭉 있잖아요. 예. 항상 그래. 부하들한테 쓸데없는 고생시키는 지휘관이 가장 무능한 지휘관이다. 부하들한테 의무를 줄 때 몇 분을 심사숙고해서 예. 확실히 필요한 얘기를 시키라. 이것도 시키다가 저것도 시키다가 부하들은 마음대로 시키는 수 있는 그게 아니다 이거야. 예? 예. 그러니까 반드시 보람을 줄 수 있도록 예, 예. 심사숙고해서 예. 일을 시키라. 그러니까 하여튼 포화돌 하여금 헛고생을 시키는 지휘관이 가장 무능하지. 내 평가 기준이 그거다.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예, 예, 예. 그럼 뭐 그러려면은 예. 지휘관이 예. 자기부터 이렇게 장악해야 돼. 자기부터. 예. 예. 그래서 제가 일부터 장악할 본보기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이 정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가 왜 정치인데 우리 저 정치 지도자들부터 예. 각계각층에 예. 뭐 기업체든 어느 조직이든 예. 위에 있는 사람들, 한동안 또 무슨 기업체 갑질 때문에 많이 말하고. 아, 예.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일을 장악하려면요, 쓸데없이 간섭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겸손하게 돼 있어요. 예. 자기들.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자기가 모르면 모를수록, 아이고, 내가 몰랐구나, 겸손은. 예. 그럼 더 일에 파악을 하고, 예. 충실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거 안 하고, 이런 적당히 하는 사람이, 대우만 받으려는 사람이. 아,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은 공부하다 보면은 쉽게 말하시면 이게 자기가 피곤해가지고 갑질할 수가 없겠구만.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가 피곤해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부하를 믿고 위임하라, 후원하라, 지금 뭐 그 계명은 이거 어떤. 아, 그 얘기는. 예. 아니, 간섭받고 말이죠. 예. 예.
위임하지 않고 자기를 안 믿어주고 안 믿어 자기를 안 믿어주는 게 보이잖아요. 예, 예. 그 우리 대표님은 못 느끼십니까? 자기를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느끼잖아요. 예, 예, 본능적으로 예, 예. 일할 기분이 납니까? 나지 않죠. 예, 예. 믿어주는 죄 기분이 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은 왜냐하면은 존엄하자 존엄. 아, 예. 헌법 10조에 예. 뭐라 돼 있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예예. 따지니까. 예예예. 이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존엄과. 그러니까 부하들이 아무리 계급이 높고 예예. 말단이고 능력이 있든 없든 예. 출신이 어떻든 예예. 얼마나 귀중합니까? 예예. 근데 그 사람들한테 너는 얼마 못 그 일을 잘못하니까 믿을 수 없어. 너는 빠져. 너는 네 뭐 이런 식으로. 어? 함부로 대한다든가. 이러면 그 사람은 더 일을 못하고, 네. 의욕도 빠지고, 근데 나중에 결국 사고를 안 치면 다행입니다, 사실. 아, 결국 그게 사고로 네. 이어지는군요. 그 믿어야 되고. 구타로 이어지고, 예, 예, 예. 그리고 믿지 않고, 이제 군에 우리가 저 근무할 때, 예.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가장 유능한 지휘관, 가장 무능한 지휘관, 이런 얘기가 예, 있거든요. 예, 예. 예? 예. 가장 문제 지휘관이 있어요. 예, 예. 무식하고 부지런한 지휘관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예예. 예. 자기는 막 잘 모르면서 예. 막 부지런한 지휘관이었어요. 예. 막 간섭하고 이런 지휘관 밑에 근무하는 부하들은요 계속 쓸데없는 고생하게 돼 있고 예. 어? 또 전투를 해도 이길 수도 없고 예. 피곤한 조직이 되는 거죠. 그 말씀 하시니까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곤합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의 동맹이니까 한미동맹, 우리를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뭐 저기 지금 잘 나갈 수 있는데 희한하게 중국 편에 붙어버리니까는 미국에서는 한국을 갔다가. 야. 아, 그러니까 예, 예. 제가요. 예. 저 국회의원들 조찬 모임이 있더라고요. 예, 예, 매주 하는데 예. 제가 초청받아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외부의 사람을 초청한 처음이라요. 아, 예. 예. 그래서 얼마 안 돼서 한 달 됐나? 근데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떤 국회의원 중에 북한이 무슨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동시적 뭐 단계별 동시적 뭐 행동 문칙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예, 예. 그걸 우리 정부하고 미국, 중국은 찬성하고 미국은 예. 반대한다고 샀는데, 예. 그 뜻이 뭡니까? 이부터 그럴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야, 국회의원이, 이거 예. 언론에도 매번 뭐냐, 그 보도가 되고, 근데 이걸 뜻은 모르냐. 예. 어? 예. 그 한마디로 북한이 요만큼 하면은 이만큼 제재 해제를 해준다든가 경제 지원을 해준다든가 돈을 갖다 준다든가 이런 뜻이다. 예. 쉽게 하면 그런 뜻이다. 예, 예.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아 국회의원들도 진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아 왜냐면 이거는 예. 국가의 운명에 걸린 이런 굉장히 핵심 이슈잖아요. 예, 예. 북한 핵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 이런 거는 공부해야죠. 자기 분야와 관계없이 없더라도 이건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예. 자기가 하는 이게 입법 활동이나 이런 건 정치 이게 국가 정책이 되고 예, 예. 이게 국가의 운명을 가르고 예, 예. 국민의 생명에도 걸릴 문제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런 걸 공부를 해야죠. 예, 저희는 뭐 마지막으로 요 우리 저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이 책을 꼭 좀 읽어보시라고 하는 게 권하고 싶은 게 그 일부터 장악하여 본보기가 되라. 정치인들이 자기가 왜 정치인이 됐는지를 잊어먹는 것 같아요. 이 전문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지금 멍청한 집단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돼버렸고 그 열정을 다해 무조건 헌신하라 이게 지금 두 번째 그 개명인데 아니 헌신도 안 해요. 자기들이 대우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특권만 누리려고 해요. 그리고 부하를 믿고 위임하고 후원하라 뭐 이것도 뭐 자기들이 갑질하고 별짓을 다 하고 다니면 위기에서 깨어나서 온몸으로 맞서라. 지금 위기인데 지금 뭐 다들 자기들 그냥 자기 몸만 사리고 권력 차지할 생각하고 뭐 보신주의 뭐 지금 예. 뭐 하여튼 조직이 망해도 자기가 뭐 살라는 예. 극단적인 그런 게 좀 있는 그건 뭐 기본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단호히 행동하라 하는데 이거 뭐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인도의 그 간디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철학 없는 정치는 망국의 지름길이다 이랬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없고, 도대체 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대한민국에 가득 찬것 같아가지고, 저는 요즘에 슬픕니다, 사실은. 아이고, 그래도 뭐 희망을 또 찾아야죠. 예,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신동보 제동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자, 신동보의 자유외국 TV 가시면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유외국 TV 가셔가지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그리고 응원의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후원 계좌가 있으니까 후원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